구독 한번 누르고 시청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 이효영입니다. 네, 지금 한번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한번 앵무새 카페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떤 특정 구독자라고 하실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정말 제 구독자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앵무새랑 친해지는 방법에 대한 주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앵무새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앵무새랑 친해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사연들을 또 언급을 하면서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제 많은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답이 딱히 정해진 게 없거든요. 정해진 게 없다라기보다는 답이 너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앵무새와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입양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분들하고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제 새를 입양한 다음에, 그러니까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입양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앵무새를 입양하는 샵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샵에 가면 여러 마리의 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새들을 좀 몇 마리 스캔을 해보신 다음에 입양하고자 하는 새를 한 번씩 건드려 보세요. 건드리라고 해서 막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이 새가 사람에게 얼마나 호의적인지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을 경계하는지, 좋아하는지, 얌전한지, 활발한지, 손에는 잘 올라오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먹이도 한번 줘볼 수 있겠죠? 네, 잘 먹어주면 좋은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새의 성격을 입양하는 순간부터 일단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집에 오고 나서도 친해지는 데 있어서 비교적 수월해요. 경계가 많다 못해서 모든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기 바쁘다면, 그런 새들은 좀 친해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친해지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비교적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만의 생각이지만 한마디를 하자면 좀 극단적인 비교긴 한데, 좀 입양하고자 하는 새를 고를 때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도망가는 새보다는 무는 새가 낫다. 무는 새는 무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만 고치는 일 하면 되지만, 도망다니는 새는 행동규정은커녕 사람 손에 길들이는 과정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손에도 잘 올라오고 스킨십도 잘 허락하는 그런 새라면 뭐 걱정할 게 이제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러니까 좀 뒷받침을 하자면, 사람을 싫어하는 새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애완종, 좋은 애완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또 아닙니다. 사람도 개개인이 성격이 다 다르고, 친해지기 쉬운 성격이 있는 반면 친해지기 좀 어려운 성격도 있죠. 앵무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앵무새 역시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이자 인격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종류나 색깔, 활발함의 정도 등은 여러분의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고, 그렇게 준비해놓은 이동장이나 상자 등에 넣어서 입양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동장은 입양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그 이동장은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테니까요. 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겸 네, 영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마음에 드는 새를 먼저 골라놔라. 두 번째, 조심히 다가가면서 나에 대한 반응을 관찰해라. 세 번째, 앵무새도 인격체다. 앵무새의 입장을 생각하며 관찰하고 판단해라. 네 번째, 초면에 보이는 공격성은 생각보다 별게 아니다. 다섯 번째, 도망다니는 새보다는 무는 새가 낫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동장은 미리 준비해둬라가 되겠습니다. 영상 처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앵무새랑 친해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개체마다 다르고 또 되게 많아요. 또 단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해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앞으로도 시리즈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